여러분들, 포르자 호라이즌5에서 불과 얼마 전에 리망 네베라가 풀렸었는데요. 제가 그때 게임을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을 공짜로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지금 알았지? 아, 제가 개인적으로 리망이란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얘는 경매장에 가서라도 사야 돼요. 아, 보통 리망 컨셉2는 경매장에서 200만 달러 정도. 그렇다면 리망 네베라는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는지 볼게요. 1900만 달러? 아니? 제가 가만있어 봐. 제일 싼게 1500만 달러. 하지만 저의 통장에는 지금 900만 달러 밖에 없어요. 이걸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을 경매장에 내놨고요. 지금 뭐 팔린거 있나? 어, 팔렸다 이거. 제가 경매장에 내놨던 니산 GTR이 팔렸네요. 그것도 2000만 달러에. 얘도 정말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막을 위해서 지금 저의 통장에는 2600만 달러가 생겼고요. 아까 전에 1500만 달러짜리 그거 지금 빨리 사야 돼요. 이거 빨리 사 빨리. 시간 없어. 200클릭. 리막 네베라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로 추가된 리막 네베라. 색상을 보시면 흰색, 검정색, 파랑색 이렇게 고를 수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그리고 비교용으로 리막 컨셉2도 구매할게요. 200클릭. 보시면은 제원이 살짝 다르네요. 컨셉2는 1900kg, 네베라는 2100kg 더 무거워졌어요. 대신에 토크랑 마력이 좀 더 강해졌어요. 235에서 241로, 1887마력에서 1893마력으로. 디자인도 비슷한 것 같은데 뒤쪽에 윙이 좀 올라왔네요. 먼저 이게 기존의 리마 컨셉 2 한 바퀴 둘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유려한 라인, 뒷모습도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옆으로 쭉 도시면은 이 깔끔한 라인이 굉장히 과격하고 이쁩니다. 다음에는 네베라 앞모습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옆으로 쭉 둘러볼게요. 오,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이 뒷모습, 뒷모습도 뭔가 살짝 다르죠? 제가 살면서 네베라를 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정말로 기쁘군요. 아, 물론 게임이지만.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독사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납작한 본넷. 후드 가운데가 뚫려있네요. 이렇게 전기차라고 해서 열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니까. 독사 같은 헤드라이트, 굉장히 길쭉하고요. 포인트가 있어요. 앞쪽 그릴이 들어간 자리, 여기는 카본으로 막혀있고요. 밑에 스플리터, 여기는 카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옆에 이 볼살 굉장히 귀엽죠.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이 휀다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거, 여기는 쏙 들어가고 위로 올라갔다가 뒤쪽으로 쏙 빠지고. 문자가 따라서 에어라인이 쭉 파져있다가 이 조만한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휠 모양이 특이한데 보통 전기차들은 휠이 방패처럼 되어있거든요. 전 모델인 컨셉2도 그렇고. 하지만 얘는 기름 먹는 차처럼 굉장히 뾰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카본으로 포인트가 있어요. 다음에는 뒷모습. 마이갓, 여기가 통째로 다 카본이에요. 카본 윙이 지금은 접혔는데 이따가 달리면은 얘가 여기까지 튀어나옵니다. 자고로 하이퍼카는 뒷모습이 무서워야 돼요. 이 테일은 보세요. 이 라인 차체 하부쪽에는 디퓨저가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모델 기타 각. 와우 마이 갓. 모델 기타 각. 오 마이 갓. 뭔가 사악한 언데드 마녀 같은데. 어쨌거나 후드 안쪽에는 이렇게 생긴 전자 장비들이 들어있어요. 가운데 여기 팬이 달려있네요. 큼지막하게.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 파란색 뚜껑, 여기다가 워시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도어 형식으로 문짝이 올라가고요. 이거 두 개 뭔가 더듬이 같아요. 문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 내부가 핸들도 그렇고 문짝, 시트, 발걸이, 대시보드 전부 다 알칸타라 소재의 가죽을 쓴 것 같군요. 앞쪽에는 디지털 계기판, 왼쪽에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거 설정하고. 제가 전작인 컨셉2의 내부도 볼게요. 전 모델도 디자인이 이쁘네요. 다른 게 있다면은 이 가죽 질감, 그리고 이 기어 레버가 왼쪽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 좋습니다. 나가볼게요.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 제로백 1.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16km. 이 차량이 전 세계 양산차 통틀어서 제로백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최고속도는 부가티급이고. 이거는 전작인 컨셉2. 제로백 1.8초, 속도는 420까지. 뭐 비슷하네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컨셉2 같은 경우는 2단 변속기를 썼는데 네베라로 넘어오면서 2단 변속기를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2단 변속기가 없어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제가 컨셉2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갑시다. 가자. 여기까지 13.545. 컨셉2가 약간 더 빨라요. 리방 네베라를 얻지 못하신 분들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컨셉2가 있기 때문이죠. 차량의 구동 방식은 쿼드모터 4륜 구동. 그리고 출발할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윙을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한번 접혀요. 이렇게 브레이크 그러면은 앞쪽으로 확 쏠리고 이 차체를 확실하게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차체 제어 시스템이 윙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카드는 잘 봐주세요. 모드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트랙 모드와 드리프트 모드. 제가 모드를 바꿔볼게요. 드리프트. 오케이. 윙이 그냥 올라갔네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시면은 저절로 미끄러져요. 이렇게 드리프트 세팅으로 지금 차체가 바뀌었습니다. 완전 미끄러져요. 다시 모드를 바꿔 삑. 출발. 이제 안 미끄러져요. 굳이 저희가 드리프트 튜닝을 받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드리프트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트랙 모드에 두고서 시내를 달려볼게요. 핸들링. 오, 확실히 차체가 좀 무겁긴 해요. 힘도 엄청나게 세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성능은 좋습니다. 근데 출력이 세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 무서운 건 있어요. 오른쪽 아 많이 쏠리죠 이렇게. 이 자동차가 2톤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굳이 뭐 드리프트 모드로 바꿀 것도 없이 애초에 미끄러지긴 해요 이게. 이렇게 악셀 조절하시면 팍팍 들어가는 모습. 이번에는 드리프트 모드를 놓고서 산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스타트 가자. 오마이갓 처음부터 벌써 미끄러져. 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냥 쭉 미끄러져요 쭉. 이 차를 타면은 타이어집 사장님이랑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네 바퀴 있는 타이어를 그냥 전부 골고루 갈아버려요. 적당해요. 아니 갑자기 뭐야 이거? 제가 노린 거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멘트가 나왔네요. 해보라고요.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오 스타트 좋아. 윙 열리고요. 200km 돌파. 이 차량은 기어 변속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1단이야 그냥. 스무스하게 400km 돌파. 416! 아니 벌써 최고속도? 아니 400 찍는데 진짜 10초도 안 걸렸거든요? 몇 초 걸렸지?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 역학 및 외관 앞범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구입 클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드래그용 타이어 골라드릴게요. 앞타이어 폭 풀업, 뒷타이어 폭 풀업, 그리고 휠은 좀 더 가벼운 걸로. 앞쪽 드랙 폭 풀업, 뒤쪽 드랙 폭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그리고 스프링은 레이스용. 앞쪽 한 틀바 풀업, 뒤쪽 한 틀바 풀업, CC 스킵, 차체 경량화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2.1톤에서 1.7톤으로 구입 클릭. 제로백 1.2초, 속도는 416까지 나오네요. 이거를 더 빠르게 할 수 없나? 이 기어비를 바꿔볼게요. 최종 감성을 살짝 바꾸고. 그리고 일단 뭐야 이거. 제가 기어를 이상하게 바꾸니까 제로백이 안 떠요. 이 상태로 한번 달려봅시다. 제가 직접 튜닝한 기어비 출발. 스타트는 괜찮은데 아 70마일에서 더 이상 오르진 않네요. 이번엔 여기서 드리프트 연습. 오 굿 나이스 샷. 여러분들 봤어요 방금? 드리프트 가자 그렇지 이것이 바로 드리프트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핫한 차예요. 디자인도 이쁘고 모드도 바꿀 수 있고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